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선천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을 주간보호센터에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강 안 보신 분들이에요. 1강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다 달아드릴게요. 자, 우리가 1강에서 온라인 마케팅 주간보호센터 꼭 해야 한다. 식당이나 다른 사업군보다 늦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제 50대 이상 여성분들도 우리 고객분들, 보호자분들도 온라인상에서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해야 된다면 그 중에서 어디서 해야 되냐? 네이버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 즉 네이버 첫 페이지에 우리 주간보호센터를 꼭 노출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하는데 그 블로그 마케팅을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을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직접 하는 방법. 두 번째, 대행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온라인 마케팅의 필요성을 알고 계시고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지만 또 1강에서 열심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다음 단계인 여기서 가장 큰 실수를 하십니다.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블로그를 직접 하는 방법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잘 하는 법, 키워드 상위 노출 비법 같은 것을 공부를 하시고 글쓰기 공부를 해서 직접 글을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아직 공부를 전혀 안 해본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국회와 마케팅의 모든 노하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좀 계속 끝까지 보시면 4강 이후에 우리가 글 쓰는 방법도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잠깐 간략하게 노하우를 설명드리자면 네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첫 번째, 광고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세요. 예, 광고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항상 글은 1000자 이상 작성하세요. 1000자 이상 작성하세요. 세 번째, 남의 글 그냥 복사 붙여넣기 가져와서 하지 마세요. 예, 참조는 할 수 있지만 복사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몇 개월간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네 번째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가 하면 네이버 블로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등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블로그가 새로 생겨나고 없어집니다. 네이버 자체에서 선정한 좋은 등급의 블로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간보호센터 내 블로그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성스럽게 쓴 글 자체가 꾸준하게 나와줘야 좋은 등급의 블로그가 되어야만 상위 노출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처음에 이걸 배우면 의지를 가지고 블로그를 직접 공부해서 쓰시지만 이 꾸준함에 막혀서 대부분 글 3개, 4개, 5개 쓰다가 다른 일에 치여서 바빠지면 하지 못합니다. 며칠, 몇 주만 지나면 그 블로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블로그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다기보다는 직접 작성하시다가 꾸준하게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블로그를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계속 하다 말고 할 바에는 지속적으로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가급적이면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회계도 밀어놨다가 몇 달치를 한 번에 할 수 있고 평가 준비도 몰아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마케팅은 지금부터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쌓지 않으면 효과를 보시기가 힘듭니다. 물론 직접 하나하나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해볼 분들을 위해서 다음 강의부터 가입해서 작성하는 방법도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세요. 결국 직접 하는 방법은 직접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 대행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도 아시겠지만 기간 오픈하자마자 팩스나 메일 등으로 매월 한 5만원 내시면 저희가 1년치 끊으시면 블로그 대행해드리겠다, 다 해드리겠다, 광고 다 해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회와 직영 주간보호센터들에서 여러 업체들과 시도를 해본 결과 상단 첫 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5천원짜리, 500원짜리 우리가 몇만원을 냈든 몇백원도 못한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행사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좋은 대행사를 구분한 방법은 의외로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사실 10만 원 내고 하는 대행사냐, 100만 원 내고 하는 대행사, 10만 원짜리 대행사냐, 100만 원짜리 대행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케팅 대행사는 가격으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쉽게 좋은 대행사를 찾는 방법은 그 대행사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그 대행사가 마케팅해주고 있는 다른 센터가 온라인 마케팅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대행사와 상담을 하실 때 이미 운영 중인 블로그 있으세요? 혹시 그 블로그 주간보호센터 이름하고 지역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블로그 상호명하고 그리고 지역 블로그 링크 주소를 받을 수 있어요. 받으세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네이버를 첫 화면을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대전 주간보호다. 만약에 그 주간보호가 그러면 대전 플러스 주간보호, 대전 주간보호센터로 검색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역이 서울이면 서울 주간보호, 양천구다, 양천구 주간보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최상위 첫 페이지, 첫 페이지 우리가 봤던 첫 페이지 인기글에 이 센터의 블로그 글이 뜨고 있다면, 우리가 받은 그 센터의 글이 뜨고 있다면 1차적으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추가적으로 대표님이 직접 하실 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들을 기반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을 클릭해 보고 내가 이 대행사 맡겼을 때 꾸준하게 글을 올려주는지,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너무 광고성으로 보이지 않는지, 글을 보니까 너무 광고성으로 보여, 그럼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글이 1000자 이상 쓰여지고 있는지, 한 1000자 이상, 그리고 많은 사진들, 정보들이 각 글마다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받은 그 링크가 첫 페이지 상위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 있다면 그 광고 대행사는 어쨌든 사람들이 보고 클릭하고 전화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광고 대행사는 100만 원을 써도 아깝지 않은 온라인 마케팅 업체인 겁니다. 물론 하나의 키워드, 그러니까 땡땡 지역 주간보호센터만 상위에 노출되는 것은 부족하고요. 땡땡 지역, 지역이 땡땡 지역이다, 뭐 대전이다, 그러면 대전 지역 치매, 대전 파킨슨, 뭐 이런 보호자들이 검색할 만한 내용과 지역 기반을 조합해서 검색했을 때도 모두 노출되어야, 첫 페이지에 노출되어야 진짜 잘하는 대행사가 되겠죠. 사실 이 정도 품질을 유지하는 운영 대행사들은 대부분 병원이나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 월에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단위까지 받으면서 블로그를 대행합니다. 결국 블로그 마케팅의 핵심은 네이버 블로그를 직접 할지 대행사를 쓸지 선택하자. 그리고 만약에 직접 뭐 계속 꾸준하게 못할 것 같으면 올바른 대행사를 찾자. 그리고 핵심은 돈은 몇만 원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을 우리 대표님한테 모실 수 있게 하는 대행사인지로 마케팅 대행사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행사와 상담할 때 저희와 하시면 하자마자 온라인 마케팅 다 잘 될 거예요. 저희가 다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1년치 완납해 주시면 할인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대부분 제대로 된 대행사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블로그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할 수가 없어요. 그걸 봐야죠, 실력을. 그래서 국회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어떤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하시더라도 월납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6개월만 이용해보시고 상위 노출이 그래도 없고 고객 반응이 없고 뜨뜻미지근하다, 전화도 안 온다, 그러면 빠르게 다른 마케팅 전문가를 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직접 여러분들이 하시든 마케팅 대행사를 통하든 꾸준하게 블로그를 운영해서 상위 노출이 유지되는 것,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상위 노출만 되면 끝이냐? 상위 노출이 되지 않으면 우리 글 자체가 노출이 되지 않으니까 아예 고객들이 우리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이 클릭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상위 노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상위 노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방문자들이 블로그에 머무르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내용 잠깐 복습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객들은 어떻게 우리 블로그에 찾아올까요? 우리 블로그에 이미 팬이 되어 있다면 팬이라서 찾아서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색해서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검색창에 노인주간보호센터 검색해서 들어오고 서울시 노인돌봄서비스 검색하고
창원 노인복지센터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서 상위에 노출된 글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런데 클릭해서 들어온 글의 내용이 광고처럼 느껴진다면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위 노출은 되었지만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고 우리 센터의 이미지가, 기관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앞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블로그에도 블로그 레벨이라는 것이 있고 그 레벨을 유지해서 상위 노출을 시키려면 누군가가 글을 읽으러 와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글 안에서 블로그 안에서 체류하는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류 시간이 많은 블로그일수록 다음 글에도 대표님 글이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네이버가 이걸 알아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글을 오랫동안 읽었다는 걸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위 노출이 된 블로그들은 다음 레벨의 블로그로 업그레이드 되게 되고요. 더더욱 많은 고객들의 눈에 보이게 되고 더 많은 고객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선택을 받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고객이 최대한 대표님 기간에 블로그에 체류한 기간을 늘려야 되겠죠. 이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아셔야 될 핵심은 고객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아는 것. 되게 어려운 얘기죠. 한번 하나씩 하나씩 뜯어볼게요.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선택하는 고객들은 단순하게 시설의 우수함, 환경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 대표님, 직원, 그리고 환경에 대한 신뢰와 감정적인 안정감, 내가 어르신을 잘 맡겼다, 이런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해당 센터가 믿을 만한지, 우리 부모님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지,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오세요, 엄청 좋아요 라고 이렇게 대놓고 광고하는 것보다는 대표님이나 센터의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그런 글을 작성하는 것이 상담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진정성 있는 블로그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나 직원들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예요.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일상적인 모습을 공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김 선생님의 하루 와 같은 글을 통해서 직원들이 실제 우리 센터에서 어르신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를 보여주면 방문자들은 이런 스토리를 되게 좋아하고 센터에 대해서 더 큰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고객의 후기도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은데 고객 후기를 활용하려면 사진도 막 카톡 같은 거 사진도 많이 찍고 실제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녹음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후기들을 모아놨다가 블로그에 게시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를 센터에 맡기고 나서 우리 가족의 변화 같은 이런 내용들을 리뷰를 활용한 이런 글들은 잠재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고객분들,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고객분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기는 다른 고객들에게 선택을 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센터의 진정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물 사이사이에 이 사실적인 리뷰,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사실적인 리뷰를 넣어서 아, 이 센터에 맡기면 정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해야 합니다. 대표님 메시지, 대표님의 인사말, 대표님의 철학을 담은 글을 올리시는 것도 좋은데 뭐 자주 올리라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올릴만한데요. 예를 들어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 같은 글을 통해서 대표님의 진심을 전달을 하면 고객은 센터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 대해서 깊은 이해 그리고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글을 쓸 때도, 이런 블로그를 누군가한테 맡겨서 쓸 때도요, 고객들은 스토리나 공감할 만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박할머니 보호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맡기기가 꺼려졌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센터에서 따뜻한 대우를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큰 감동을 가정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각색을 좀 해서 블로그에 좀 올리면 다른 고객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안심하고 센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가 요양원인 줄 알고 걱정하는 분들, 예, 센터로 모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감동적인 경험을 통해서 센터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만들어진 스토리나 이야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고객들이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고객들은 의심을 해요. 그래서 대표님의 실제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성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장교양 제도를 몰라서 부모님이 돌봄을 필요할 때 공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직접 모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장교양 제도를 알게 되셨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대표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주간보호센터, 아, 이걸 이런 게 있구나라는 중요성을 깨닫고 삶을 지키는 주간보호센터를 알리고자 창업을 하셨는데, 이 스토리가 있는 글을 블로그에 게시를 하니까 올리자마자 한 100명 정도가 보셨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100명 되게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분, 세 분만 우리 고객이 된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진정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님의 개인적인 경험, 우리 직원들, 그리고 우리 보호자님의 경험과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보호자님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자들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에 더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글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리고 최고라는 광고성 글보다는 솔직한 설명을 통해서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나 실수를 발생했을 때, 원래 실수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이걸 인정하고 해결했던 과정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센터에 발생한 작은 사고 그리고 그의 해결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솔직하게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설명하면 우리 독자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게 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상위 노출,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사람들이 읽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상위 노출과 함께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대표님과 국회의 목표는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돌보는 마음을 우리 고객들인 보호자님들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정성 있는 상위 노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강의 결론은 이렇고요. 2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강, 4강은 실습 강의인데요. 3강부터 4강까지는 3강에서는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가입해서 예, 기본적인 꾸밈까지 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4강에서는 직접 글을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우리 블로그 도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한 번도 네이버 블로그를 해보지 못한 분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할 거고요. 예,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 박사였습니다.